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본인의 SNS에 비행기 티켓을 인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행기 티켓엔 탑승자의 이름, 항공편 정보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특정한 바코드가 담겨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항공권을 SNS에 그대로 올릴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 비행기 티켓에 찍혀있는 바코드 인식을 통해 이름과 주소, 출발지와 도착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개인 신상이 공개돼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 은행 계좌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빼내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사 회원 아이디가 도용될 수 있다. 항공권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의 항공 계정을 해킹할 수도 있는데요. 탑승권에 있는 정보들로 항공사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타인이 내 마일리지를 무단으로 쓰거나 도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된 항공표를 예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PNR을 통해 정보 노출이 가능하다. SNS에 비행기 티켓을 올릴 경우 승객의 고유식별자로 사용되는 PNR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PNR은 탑승자뿐만 아니라 동행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 누군가 해당 항공사에 전화해 악의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탑승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내 개인정보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항공권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SNS에 항공권 사진을 올릴 경우 바코드를 가리거나 버릴 때에도 확실히 파지를 한 후 버리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SNS에 항공권을 올리실 때 또는 버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